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 바로 이 제품입니다. 많이 보셨죠? 샤오미 미밴드 3. 제가 두 번째예요. 제품을 두 번을 구매를 했습니다. 이번에 구매할 때는 본체와 함께 추가 밴드, 파란색 밴드를 같이 구매를 했어요. 이거 두 번 구매한 이유, 간단합니다. 영음이에서 샤오미 미밴드 3 정식 출시를 했습니다. 이 제품 같은 건 정식 출시했기 때문에 국내 사양 제품에서만 이제 한글판이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거 같은 건 해외 직구인데 호기심이 생기더라고요. 이 제품 과연 될까 안 될까. 해외 글로벌 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러 가지 언어가 다 공개가 되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해외 유저들도 요거를 어떻게 각 나라별 언어를 사용할 수 있을지 테스트를 좀 많이 해보고 하는데 거기 한글만 빠져있다고 합니다. 이유는 아마 여우미에서 국내 정식 출시를 하기 때문에 요런 상황적인 변동이 좀 생겼을 것 같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과연 직구 제품과 국내 제품 차이가 무엇일까요? 없습니다. 기기적인 차이는 없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얘기하기로는 미밴드 3 직구 같은 경우에는 이 밀봉 패키지 낸 부분이 흰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지금 국내 제품 출시한 같은 제품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검정색으로 리패킹이 되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리패킹 된 건 무엇이냐, 굳이 뭐 제품의 차이가 없는데 리패킹 할 필요가 없죠. 뭔가 조치가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 샤오미 지금 한글판 같은 경우에는 미피트, 여기 미피트라고 되어 있죠. 미피트 앱을 APK 파일을 별도로 제공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기에다 그냥 APK 파일을 입력을 해서 펌웨어 업데이트를 하면은 자동으로 한글로 바뀐다 그래요. 근데 여우미에서 이 한글 미피트 한글 APK 파일을 소스로 오픈을 해놨어요. 보통 기기의 차이가 없다 그러면은 오픈을 하지 않을 텐데 이렇게 오픈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 이게 상당히 궁금하더라고요. 그만큼 여우미에서 이 미밴드 3에 별다른 작업을 하지 않았을까 지금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요거 그래서 한번 테스트를 해보려고 합니다. 국내에도 해외 직구 많이 하셨는데 실제 이거 테스트했던 글이 올라온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지금 밴드 설치된 미피트 같은 경우에는 여우미에서 제공하는 URL 링크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구입자들이 많이 다운로드를 했어요. 실제로 공개도 하고 미피트를 실행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실행이 됩니다. 여기에서 지금 연결된 기기가 없음, 그리고 연결된 기기 선택을 하고 밴드를 선택을 하고 연결을 하겠냐, 뭐 연결로 다양한 정보를 수집을 하겠다. 네, 수집 버튼을 누릅니다. 그리고 검색 중이죠. 미밴드 3를 최대한 가까운 데 놓고 이렇게 놔두고 합니다. 예, 검색하는데 좀 시간이 좀 걸려요. 근데 과연 직구 제품도 한글판 APK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서 이용할 수 있을까, 이게 지금 가장 궁금한 부분인데, 제 개인적으로는 안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한글 APK 파일만 있으면은 누구나 다 다운로드 받아서 직구 저렴하게 산 사람들도 사용할 수 있을 텐데 굳이 이렇게 공개한 이유가 없잖아요. 지금 밴드가 연결이 완료가 됐고 연결 중이라고 이렇게 지금 로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연결 성공이 됐고요. 바로 펌웨어 업데이트 중. 예, 끝이에요. 예,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끝났습니다. 펌웨어 업데이트 중 끝나고 바로 이런 식으로 연결이 끝났어요. 근데 미밴드 연결이 됐을까요? 예, 안 돼요. 안 먹혀요.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이게 아무래도 이 지금 파일 같은 경우도 지금 여우미에서 제공하는 한글 APK 파일을 다운로드 받았는데 펌웨어 단계에서 원래 펌웨어가 진행이 되면서 이 미밴드 3에 한글 APK 그 한글과 관련된 펌웨어 업데이트가 진행이 돼야 되는데 지금 이 부분이 되지가 않고 그냥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결론은 무엇이냐, 샤오미 여우미에서 판매한 제품 리패킹된 제품에는 단순히 한글 APK 뿐만이 아니라 바로 미밴드 3에도 다른 뭔가가 추가 소프트웨어인가 뭔가 한글 APK 파일을 쓸 수 있는 뭔가 작업이 돼 있다는 얘기겠죠. 예, 저도 이거 혹시 호기심에 한번 구입을 해서 해봤는데 일단 안 됩니다. 만약에
여우미에서 한글 APK 공개를 했기 때문에 해봐야지 라고 호기심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도 한글이 꼭 써야 된다면 하지 마세요. 그냥 여우미 한글판 구입하시길 바랍니다.